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슨 정치 분석을 하고 뭐 나발이고 하는데요. 저는 끝까지 조국 수호할 거예요. 제가 무슨 아니 아닌 건 아닌 거잖아. 저는 대선이 넘어가도 설사 저것들이 조국을 지우라고 여기저기서 개총수 더 이상 뭐 조국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어. 개소리 하지 마. 억울한 사람은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게 개국본이야. 대선이 넘어가더라도 난 끝까지 조국 장관이 진실을 밝히는데 난 도와줄 거야. 대선이고 나발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딴 식으로 해갖고 정권 잡아갖고 조국을 지어갖고 정권 잡으면 그게 진정한 정권인가? 존나 비겁하지 않나? 조국을 지어야만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잡지 마. 존나 비겁해. 왜죄 없는 사람을 꼭 지어갖고 부관참시해갖고 밟고 또 밟아갖고 죽여야지. 그래갖고 대선을 잡어? 그따위로 재선 잡아갖고 뭘할수 있는데? 어? 난 끝까지 주지할 거야. 난 끝까지 누가 내 주변에서 개총수 그러면 대선 큰일 나. 개소리 하지 마. 내 주변에서 정치인들 몇명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랬다가는 내 실명 까버릴 거야 나중에. 어? 개총수 자꾸 시민들 그렇게 가면 우리 대선 져. 져 그래. 져. 조국 입 밖으로 꺼냈다가 질것 같으면 대선 나오지 마. 왜 억울한 사람을 끝까지 죄인 취급해 갖고 쉬쉬쉬 하면 그게 대선에 도움이 되나? 어? 인간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조국 장관님은 저 책을 보면 촛불이 없었으면 자기는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촛불이 없었다 그러면 조국 장관님 자기는 견딜 수 없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진짜. 정말 양심들이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 나 솔직히 나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까는데, 이재명, 쪽팔린 줄 알아. 조국 얘기하면 대선에 마이너스 될까봐 입도 뻥끗하게 하지 안 하고 있는데 그따위로 대선 할까면 나오지도 마 이재명. 이낙연 과거에 무슨 조국에게 빚이 없다? 그따위로 하다가 요즘 경선 앞으로 다가오니까 조국에게 미안하다? 대선 나오지 마 그따위로 하려면. 정세균 총리할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검찰개혁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게 적당히 하시라라고 견제하다가 이제 대선 국면 되니까 검찰개혁 한다고? 나오지 마 그런 새끼들. 졸라 비겁해. 그따위로 해갖고 정권 잡을 거면 이재명이든 이낙연이건 정세균이든 니들 다 자격 없어. 나는 이재명이든 이낙연이건 정세균이건 끝까지 개혁한다는 사람들, 조국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는 사람 지지할 거야. 쪽팔린 줄 알아. 내 방송에는 이재명 지지자, 이낙연 지지자, 정세균 지지자 뭐다 있어. 제말 동감할 거예요. 조국을 멀리한다 그래갖고 대선을 잡을 수 있다? 개소리 하지 마. 천만의 말씀. 조국을 멀리하면 본선에서 져. 100% 얘기할게.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하러 안 나가. 왜 그걸 몰라? 2007년도 정동영이가 가장 큰 패배를 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에 칼을 꽂았기 때문에 정동영이를 용서할 수 없는 많은 민주시민들이 투표장에 안 나간 거예요. 중도, 어설픈 중도? 개소리 하지 마요. 조국을 지으려는 대선 후보는요,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 안 합니다. 제발, 입 다물고 있으면, 조국 장관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면,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겠지. 그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당당하게 넘어갈 줄 아는 이재명이 되세요. 입 다물고 있는다고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당원들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이낙연, 나는 조국에게 빚이 없다? 개소리 하다가 이제 와서 경선 돼갖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조국에게 미안하다. 자격 없어 그따위 정치인들. 어? 정세균 총리 시절에 추미애 장관님이 윤석열이랑 맞설 때 적당히 하시라. 응? 추미애 장관 뭐라 그랬지? 다 똑같은 놈들이야 하는 짓들이 지금 보니까. 어? 왜 그렇게 조국 장관님을 왜 두둔하면 표 떨어질 것 같아? 그딴 생각하면서 왜 대선을 나와? 어? 난 셋 다 대선 후보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어? 난 셋 다 대선 후보 자격, 조국을 밟고 밟고 또 밟아야만,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대선에 유리하다? 정권 잡지 마! 그따위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비겁해. 왜 그따위로 해? 응? 이재명도 약자잖아. 이재명도 평생을 비주류로 살았잖아. 나는 당했잖아. 그런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입 다물고 있어 이재명? 이낙연은 이제 와서 조국에게 미안하다? 총리 때 뭐 했는데? 어? 총리 때 뭐 할 때? 그렇게 조국 장관 당할 때 뭐 했는데? 국무총리로서 검찰총장 하나 제안 못하고, 어? 지켜보자? 여러분들,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난리칠 때, 대통령은 윤석열과 맞서지 못해도, 국무총리가 윤석열을 불러갖고, 똑바로 하라고 할 수 있었어요. 어? 그때 방관한 게, 이낙연이에요. 어? 지들이 당해봐야지. 응? 정세균 추윤 갈등 시끄럽게 자중하라. 아유 씨. 저는요 뭐 이낙연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정세균 지지자 다 나를 욕해도 되는데 나는 그따위로 안 살 거야. 어? 정치가 아무리 썩어빠지고 더러워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억울한 사람 보면서 지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고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 나는 그런 인간들 난 지지 안 해요. 어? 나는 뭐 여러 지지자들한테 욕 다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만큼은 끝까지 조국 지지할 거예요. 난 어? 어차피 조국 장관 나는 억울한 사람 못 봐요. 어? 진짜 그따위로 살지 맙시다. 대선 후보들 쪽팔린 줄 알아야지.